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딸 집은 여기 권찰을 불러요. 거의 뭐 열린 마음에다 그러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 그녀는 미처 피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가슴도 통통하니 이거 뭐 이후에 자기가 뭐.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제 진실을 푸는 열쇠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네? 사고의 진실이 담긴 단 하나의 영상. 아, 이게 무슨 얘기? 아휴. 사건이었는데. 에? 집도 앞으로 마딩 벽이라고 지금 전부 충격이라. 어,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믿고, 단지 믿고 끝까지 믿고 내가 따라온 거야. 공부를 하고 끝까지 믿을 거야. 끝까지. 교통사고 뒤편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릅니다. 어, 대체 뭘까요, 정말. 살면서 이토록 기적을 바란 적이 없다는 호성 씨. 엄마, 내 목소리 들려요? 아이고. 엄마, 고해 없나? 엄마, 엄마. 제 눈이나 제 손을 쳐다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동공이 안 움직여요. 한 곳만 응시하고 있잖아요. 시선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쉽다. 교통사고 4개월째. 갑작스러운 사고는 하루아침에 모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누워서 지금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잖아요. 호성 씨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아, 예. 아하. 어, 밝고 너무 건강하셨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활발했던 엄마가 이젠 산소호흡기 하나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딱 해라. 제 입부위가 골절된 부위입니다. 아, 보이네요. 예, 완전히 이제 동강이 났죠. 동강이 났고, 그리고 다발성으로 출혈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4개월 이상 지났고 아유. 또 회복이 될지 정신이 조금씩 깰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